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호미실 2 가정교회 정지연 성도입니다. 저는 와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늘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구원이 없어서 그래, 구원만 받으면 딱인 사람인데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해도 글씨들이 보이지 않고 말씀들이 성경책 속에서 마구 돌아다녀 전혀 읽을 수가 없었음에도 읽고 싶어서 한자 한자 짚어가며 성경 필사를 시작했지만 주위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 그런 마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등 늘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난 왜 구원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난 구원이 없으니 아무래도 괜찮구나 라는 합리화와 난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나 싶기도 하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지만 저는 왠지 모를 열등감과 외로움을 느낀 채 살았습니다. 와, 우리 교회로 온 후 저는 처음에 이제 새 생명반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어차피 또 똑같을 건데, 그 말이 또 그 말일 거야, 또 나 무시당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새 생명반 공부를 하면서 점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알아가고 배운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불리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난주엔 어떤 설교를 들었었나, 이렇게 전에는 가져볼 수 없었던 감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다 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 6주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반 공부를 하기 전 무슨 일이든지 집중도 못하고 늘 분주하고 산만하고 예배 시간에는 딴짓만 하던 저였지만 새 생명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늘 소소한 제 일상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이전에는 그저 머릿수만 채우고 집중 못하고 기도 제목도 겨우 만들어내면서 참석에만 열심히던 제가 지금은 모이는 것이 정말 기쁘고 재밌고 누군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것이 정말 좋고 기다려집니다. 작게나마 기도 제목도 생기고 하루하루 감사함이 더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새 생명반을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와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반을 통해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